이거 만화 제한 도전 모드 입장료 일단 무료인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 제거티 개카운터인데요. 제거티 개카운터 덱이라 이거 상대방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죠. 네 그렇습니다. 이렇게 또 손쉽게 아 2승 레나 13 보상을 딱 받아주겠습니다. 아, 골드 아, 단도대 아 시링크스 네뷸라 어 전설 뭐야 이거 어이 아 아 뭔 답이야 아 진짜 이거는 제가 깔끔하게 한번 받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 바이바이. 바로 고! 네 나왔구요. 상대방 누군가요? 네 단우 단우덱인데 세이렌이랑 키리노스까지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잘만 바꿔진다면 제가 이기거든요. 아까는 진짜로 너무 안 바꿔줬어. 이거 삼성 첫 차이드 삼성 들고 오기 잘했죠?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2성을 좀 늘려주겠습니다. 상대방 이거 끊었는데 저는 이거 3개까지만 일단 해놓겠습니다. 상대가 이제 단호가 버프 받은 단호가 한 마리고 그냥 치명타만 받고 있는 단호가 2성짜리 단호가 하나 그리고 키리노스의 이제 공격 속도 버프를 받은 단호는 두 마리가 있네요. 저는 이제 네 반 2성짜리 세 마리에 1성짜리 세 마리가 있습니다. 이거 단호 그냥 다 얼려버리면은 만약에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. 이거 어차피 이거 매드클라운이니까 다 바꿔질거야. 상대방 아 단호 한마리 됐네요. 이거 일단 하나 소환하겠습니다. 다시 이렇게 또 2성으로 만들어주고 근데 1성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2성 나오나요? 그렇지. 그렇고 이렇게 2성짜리로 해주면은 바꿔주겠습니다. 한번 가자. 그렇지. 딱 단호 바로 저격 성공. 그리고 또 단호 또 왔는데 단호 다 바꿔버려. 이거 3성짜리 자르라미 예, 이렇게 해주면은 삼성 단호와 이성 모아가 나왔는데 그러니 이성은 이제 삼성이 되고 일단 소환을 하나 더 일성 자르라밈을 나중에 좀 아끼겠습니다. 이거는 어이고 이렇게 되는데 4성 저 버프 받은 단호 과연 딱 저격에 성공할 것인지. 근데 다음은 이제 자르라밈 킹이거든요. 상대방 자르라밈 킹 순서 깨면은 괜찮나요? 한번은 저는 순서 안 하겠습니다. 자르라밈 킹으로 한 7성짜리 얻으면은 7성 자르라밈 얻으면은 어우 그렇지 나와주네. 그렇지 이렇게 7성 자르라밈 얻으면은 이렇게 5성 베리트 딱 맞아주면은 또 4성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. 상대방은 순삭시켜가지고 이제 끝났어요. 쟤는 이거 7성 자르라님은 이렇게 하면 6성 자르라님과 이제 4방 4성짜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은 베리타 하고요 이렇게 4방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 바꿔버려. 그러면은 상대 단우가 두 마리밖에 없거든요. 불쌍한데 그냥 다 바꿔주겠습니다. 일단 와 5성 제가 트롤했네요. 다시 그렇지 5성 바뀌고 그렇지 5성 오로라밈으로 아 바꿔주면은 이거 게임 이겼죠. 네 수고하셨습니다.
전투 종료. 야, 한 판 더 이겼고요. 그러면은 이제 딱 4승. 에픽카드 뭐가 나올지. 아, 재미나. 그만 나와, 진짜. 지금 4승 1패한 상황이고, 이제 다음 5승 할 건데, 하기 전에, 아까 뭐 10초마다 5만화 그거 안 되는 것 같았죠? 그러면은 이거 합체 시 100만화 입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다시 도전 한 번 더. 5승. 지금 4승 1패한 상황인데, 5승까지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상대방은, 아, 제거티! 아, 개꿀! 이렇게 되면은, 이제, 이렇게 되면은, 일단 상대방이 이제, 새로 한 줄을 맞췄는데, 나중에 좀 제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 열심히 합체를 하고 있는데 뭘 믿고 열심히 합체를 하고 있는 거죠? 이거를 새로 한 줄을 딱 뜯어줘야 되는데 하나 한번 더 소환. 이거는 단호 업그레이드는 안 하고 일단은. 아, 그래도 3레벨까지만 딱 하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좀 렉이 좀 심하게 걸리는데 죄송하고요. 아이고, 서버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대규모 패치하고 나서 약간 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, 상대방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. 이렇게 다 인사하는 거죠? 저거를 이제 저거를 한번 바꿔볼 건데, 이게 10초마다 이제 몬스터의 체력이 높아지거든요? 그러면은 나중에 한 10초? 10초 남았을 때 써버릴까? 한번 일단 버티는 거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자르람이 5마리까지 바꿀 수 있는데요. 이게 딱 잘 바뀌면은, 아, 근데 상대 2부 스킬 쓸까요, 과연? 상대가 갑자기 2부 스킬을 써버린다면 저는 존망하는 건데요. 살짝 밀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한 번만 바꾸고, 화났죠? 한 번만 딱 하고, 그 다음에 분석 버프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세로 버프는 그냥 공속만 빨라지고. 한 번 더 오! 그렇지. 딱대. 이렇게 하고, 보스전은 매드클라운인데요. 이거 다 바뀌죠? 네. 최강이 4반입니다. 일단은, 뭐 안 해도 됩니다, 뭐. 매드클라운이 계속 바꿀 거니까. 일단 이렇게 저는 먼저 잡았고요. 상대방 이제 제거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여덟 개가 되는데 다시 바뀌고,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있는데요. 상대방 뭐 이렇게 되면은 차일드 소환할 돈 있나요? 아, 있네요. 일단은 저거 새로 한번. 아, 뭐 4성 괜찮아. 그렇지, 이것만 해도. 베리트 저 이거 하고요. 또 베리트 이거 하고.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더
그래서 새로 좀 지우고 하면서 다시 새로 왔네요. 좀 다시 또 지워주면은 그냥 끝나버렸네요. 네, 이렇게 또 이기면서 또 이제 딱 보상 받아주고 골드 2000원. 네, 일단 5승까지 달려왔습니다. 네, 또 바로 한번 일단 5승 1패로 달려왔는데 또 6승 보상 또 먹어줘야죠. 아레나 13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리그인데 하여튼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. 고! 네, 상대방 바로 찾았고. 네, 다음 상대는 이거 새로운 차일드죠. 유나 맞죠? 일단은 상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뭐 늦게 소환해도 상관없거든요. 와, 공속 개빠르네요. 뭐 상대가 이제 유나 특성이 합체할 때 그 뭐 상대방 필드에 뭐 무지개를 그려서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한번 까먹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 것인지. 일단 저는 이거 내반이 있거든요. 내반이 있으면은 무섭지 않습니다. 저런 거 이렇게 바꿔주고요. 또 베리트 자 증시 삼성으로 다 2성 삼성이 딱 나오고 일단은 뭐 상대방 마스를 업그레이드 하네요. 그러면은 유나는 업그레이드 안 하나요? 마스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럼 다시 또 베리트 해주고요. 네, 지금 삼성 4방이 두 마리가 있고 자르랑이 킹입니다. 와, 개 순살이네요 상대방. 뭐 이렇게 해주면은 뭐 유나가 이제 6결인데 마스 이렇게 이거 오로라는 킹을 활용해서 이제 그 유나이 별 개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스이 별 개수를 높여주겠다. 근데 마스 레벨이 아주 낮네요. 이거 어떤 랭커분이 사용하시는 덱이거든요? 한번 본 적이 있는데,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, 이거. 상대방, 유나 덱 진짜 세네요, 이거. 유나 덱 상당히 강합니다. 와. 어떻게 1성 단위가 6마리 밖에 없는데? 이거 뭐 코스링 같은 건가요, 약간? 1성짜리가 6마리밖에 없는데 저렇게 잘 버팁니다. 공속이 개빨라서. 반면에 저는 4성 단우 2마리에 3성 단우 2마리 그 2성 단우 2마리가 있는데 일단은 보스전이거든요. 단우 이거 맥스레벨 찍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 딱 잘 바뀌면은 만약에 다 마스로 다 오로라는 킹으로 만들거나 저거 뭐야 마법사 같은 해리포터로 다 바꿔버리면은 제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. 이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아 이거 아 유나 나왔네. 1성짜리 좀 지울게요. 이거 이것도 딱 지워주고 아, 저 멀린이죠, 멀린. 아, 이거 마스가 됐는데, 아.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, 이러면은. 그냥 한번 다 해봐. 그냥. 아, 이러면은, 좀. 일단은 달리아 스킬을 좀 해가지고. 아, 이거 어떻게 될까요?
와, 유나 대 개쎈데요, 이거? 유나 마스 대 진짜 개쎄네요. 일단 여기서 한번 스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다음은 보스전이나 보스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 좀 보고. 아, 이거 무지개를 갑자기 그렸는데 무지개가 그려졌는데, 아, 이렇게 되면은 그 몬스터 체력이 높아지는 건가요? 아, 유나 덱 저거 좋네요. 네, 한번 바꿔볼게요. 마스. 그렇지. 상대방은 갑자기 EV 스킬을 썼지만, 아, 이거는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버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달리아 스킬은 좀 아끼겠습니다. 이거 한 번 맞는다 하더라도 피가 이제 하나가 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근데 안 맞을 것 같고, 아, 상대방도 많이 얼려졌거든요. 바꿔주면 그렇지 삼성 되고,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 이제 마스가 얼려져도 데미지 버프를 받는 건가요 지금? 네, 상대방 안 되죠. 상대방 안 됩니다. 이제 사이드가 너무 없어요. 근데 유나도 진짜 개쎄네요. 아, 아까 파르라님이 이제 공격 속도 효과를 이제 받고 있었구나. 오케이, 이렇게 딱 이겼습니다. 그러면은 6승째죠 이제. 와, 유나 덱 진짜 좋네요. 보상 받기. 네, 골드 애슈 네뷸라. 아, 상아. 아, 좀 새로운 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.